북한의 의료 현실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북한의 의료 현실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도재진 기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북한 인구의 25%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170만 명은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가톨릭 중앙의료원 가톨릭 메디컬 엔젤스의 첫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북한의료연구소장 최윤석 교수는 북한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2세 미만 영아 예방 접종률은 98%에 달하지만 영아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8배, 모성 사망률은 7배 높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들은 이제 의료기관들의 그런 수준이라든가 질적 역량이 아주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단편적, 단발적인 지원들이 이제 위주가 되기 때문에 최 교수는 특히 모성 사망률이 높은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목숨을 잃는 여성은 10만 명당 82명.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힌 미얀마와 라오스의 상황보다 더 열악한 수준입니다. 최 교수는 북한 의료 분야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도로다든가 항만 이런 사업들이 구조가 매우 불편하고 좋지를 않기 때문에 응급 질환들에 대한 대처가 아주 부족하고 그러한 것들 이외에도 모성 사망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나 중환자 의학, 응급 의학에 대한 그런 질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단 김진숙 대외협력팀장도 북한의 모성 사망률이 줄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모성 사망률을 줄지 않는 이유가 감염이나 이제 약품 부족 이런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지원이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줄지 않는 게참 어려운 부분 상황입니다. 김 팀장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인권이나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설립한 보건의료 사회공헌기구인 가톨릭 메디컬 엔젤스의 주요 활동과 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톨릭 메디컬 엔젤스는 대북 의료 협력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뿐 아니라 국내외 의료 선교와 자연재난과 공해에 대한 민간 차원의 대응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축사를 통해 가톨릭 메디컬 엔젤스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아이들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 상임이사 손희송 주교도 가톨릭 메디컬 엔젤스의 활동을 격려하며 도움의 손길이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울타리를 넘어 멀리 뻗어나가길 기원했습니다. CMC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 구석진 곳, 또 우리나라를 떠나서 멀리까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주신 축복은 혼자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가톨릭 중앙의료원과 이탈리아 로마의 밤비노 제수 아동병원은 업무 협약을 맺고 의료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